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2019학년도 진로진학 콘서트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장 양찬우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기존의 입학처를 인재발굴처로 바꾸고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잘 푸는 학생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생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리고 어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형의 변화가 2018학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를 기본적으로 올해에도 이제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형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전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인재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학습 학업 역량이 갖춰진 인재이고요. 그 다음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재여야 합니다. 이두 가지 역량을 통해서 실제로 미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고려대학교는 원하고 있고 이러한 인재를 발굴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개척하는 지성을 배출해내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2019학년도 입학 전형의 변화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전형 명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교추천 1과 2가 있었는데 이것을 학교추천 1과 2로 전형 명칭을 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자 1, 2의 경우에 1단계 합격 배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원한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5배수 선발보다는 3배수 선발해서 좀더 알차게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사회공헌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일반 전형에서 작년에는 고교 추천이었죠. 올해 이제 학교 추천 2와 마찬가지로 2단계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전형의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수시 일반 전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면접에서 15분 내외의 시간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대신에 단계가 하나로 줄어서 면접 평가위원이 2명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단계별로 2명이어서 4명이었는데 대신에 서류평가를 좀더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최대 한 학생을 한 10명 정도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입학 전형이 일반적으로 수시와 정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고려대학교는 84%의 학생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15% 정도, 16% 정도의 학생을 정시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 수시와 정시에서 이렇게 전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이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논술 위주 전형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와 실기 위주가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에는 일반 전형,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가 있고요. 각각의 1,207명, 400명, 1,100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윤등 특별전형에서 30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457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별로 몇 개의 전형씩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요세 개의 전형은 하나의 전형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과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이세 개의 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는 추천 전형으로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추천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3학년 재적수, 그러니까 해당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적수의 4%
정도 숫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고요. 그 학생들을 학교 추천1과 학교 추천2를 이용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교 추천1이나 2를 지원하는 비율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자연계와 인문계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음에 요 네 개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균등특별전형이 305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 191명에 해당하는 사회공헌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일반 전형, 학교 추천1, 학교 추천2도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형들,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과 기획균등특별전형에서 사회배려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 수능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시험 전에 일부 전형들이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수능시험 이후에 나머지 전형들의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수능시험 전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 위주로 학교 추천원과 특기자 전형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능시험 이후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형 위주로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2와 일반 전형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2월 5일에 이제 수능 성적 발표가 나면 12월 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는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 대해서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과, 그 다음에 과탐을 수능에서 치러야 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이 교차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 과나,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두 과목 모두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전형별로 간단하게 각각의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1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인데요. 지원 자격은 일반고, 그 다음에 자율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재학생 위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학교 추천1과 학교 추천2를 합쳐서 각 학교에서 4% 이내의 학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교과 100% 를 통해서 3배수 학생이 선발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있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석차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가 반영이 되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이 20%, 2학년 40%, 3학년 성적이 40% 반영이 되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 추천 1과 2가 마찬가지로 물론 학교 추천 2는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교과가 정량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3학년 성적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추천1 면접은 다른 전형과 조금 특이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2단계 면접입니다. 그래서 추천 전형은 올해부터 저희가 모두 2단계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학교 추천1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13분 이내에 내외의 학생부 기반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의 제시문 숙독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의 경우에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같은 제시문 기반이지만 토론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그룹을 이뤄서 토론을 하게 되고 그 토론 과정을 면접관이 이제 관찰을 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 면접은 기존의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13분 내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 추천1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보시면 3개의 영역 합을 보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 합이 6등급, 자연계는 7등급입니다. 한국사는 모든 전형에서 인문계는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자연계는 4등급 이내입니다.
의과대학은 모든 전형에서 똑같은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4개 영역 합 5등급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학교 추천 2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2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1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교 추천 2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교 추천 1과 같습니다. 재학생 위주로 지원할 수 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를 이용해서 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50% 그 다음에 면접 50%를 반영해서 학생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학교 추천 2도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 일단 30분 내외의 제시문 숙독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7분 내외의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기반 면접이 다른 면접관, 두 명의 다른 면접관에 의해서 7분 내외의 학생부 기반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분 정도의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학교 추천 2는 학교 추천 1보다는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고요.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 합을 보는데 인문계의 경우 5등급 이내, 그 다음에 자연계의 경우 6등급 이내, 의대는 학교 추천 1과 같습니다. 한국사도 모든 전형에 인문계, 자연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교 추천 1과 2는 재학생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 모든 학생들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고 학생 특성화고 졸업 연도 제한도 없고요. 재수생 지원 가능하고 삼수생도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 가능하고요.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를 이용해서 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은 작년에는 일반 전형 면접도 고교 추천 2, 작년에 고교 추천 2라고 했었는데요. 학교 추천 2와 마찬가지로 2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좀 더 시간을 그 전형의 특성을 반영해서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류 평가에서 좀 더 많은 평가위원이 투입돼서 평가를 하게 되고 면접은 두 명의 평가위원이 좀 더 오랜 시간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과 학생부 기반 비슷한 비중으로 15분 내외의 면접이 치러지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 전형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 합을 보는데요. 인문계는 6등급, 자연계는 7등급입니다. 의과대학은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4개 영역 5등급 이내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탐구 영역을 적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 전형과 다른데요. 다른 전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의 등급을 계산할 때 평균을 내게 되는데 일반 전형은 탐구 영역에서는 두 과목 중에 가장 잘 본, 그러니까 더 잘 본 과목을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등급이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전형별 특징을 잘 보시면 학교 추천 1은 교과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 가지고 3배수의 학생이 선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면접에는 뭐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도 있지만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약간 이제 팩트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교과가 필요하기보다는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 경우에는 가장 낮기 때문에 수능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어진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킬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추천 2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 추천 1보다는 조금 높고 일반 전형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교과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성적이 좋은 학생, 그렇지만 학교 추천 1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는 학생, 대신 교과는 약간 떨어지지만 수능과 비교과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고려하셔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마지막인 이제 기획균등특별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균등특별전형은 지원 자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전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그 5배수 선발에서 3배수 선발로 이제 배수를 줄인 사회공헌자 1과 사회공헌자 2가 있고요. 저 올해 오른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지원 자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고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배려자는 더 이상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서류를 이용해서 정성적인 평가로 3배수 내지 5배수의 학생을 전형별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50%, 그 다음에 면접 5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경우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과 적용하지 않는 전형을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전형들이 적용하는 전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형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 추천 2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영역 합을 보는데 인문계의 경우 5등급 이내에 자연계는 6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 기획균등특별전형을 통해서는 농어촌 전형을 학생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이 되고 이 경우에 다른 전형과 최저학력 기준이 같습니다. 한국사도 다른 전형과 같고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전형은 추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학교 추천 1과 2는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균등특별전형은 지원 자격 증빙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인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여기 나와 있고요. 나눠드린 책자에 좀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188명, 자연계 237명,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32명의 학생들을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모집 단위가 있고요. 오른쪽에 모집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의 경우 237명의 학생들을 주어진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능에서는 체육교육과에서 32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사이버 국방학과를 제외한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의 특기자 전형 전형 요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를 이용해서 5배수 내외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50% 그다음에 면접 5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단 국제학부의 경우에 국제학부에만 영어 심층 면접과 영어 에세이가 포함됩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군 면접과 체력 검정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단계는 다른 특기자 전형과 같지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60%, 그다음 면접 20%, 군 면접과 체력 검정이 20% 반영이 돼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3.5배수, 다른 전형의 특기자 전형에서는 5배수 내외의 학생이 선발이 되는데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3.5배수 내외의 학생을 1단계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체육교육과는 1단계에서 서류를 이용해서 3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그다음 면접 30%를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 특기자 전형 면접은 이제 재시문 및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재시문 기반 면접 위주로 이루어지고 학생부 기반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문 숙독 시간 30분 내외에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기반 및 재시문 기반 및 학생부 기반 면접이 15분 내외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기자 전형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여기까지는 추천 전형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다는 활동에 관한 그냥 목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활동에 대한 목록에 있는 사항들이 학생부에 있으면 뭐 추가적으로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 활동 증빙 서류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고 학생들은 A4 용지 3장 3페이지 이내에 그 다음에 해외고와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A4 용지 8페이지 이내의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요. 비문서 형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소 및 분할도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소논문, 논문, 뭐 특허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은 평가에 절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수시 모집 면접 요약을 이때까지 이제 전형별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시문 기반 면접. 재시문 기반 면접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 심층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토론 면접을 다른 면접 형태로 분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1에서는 1단계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에서는 인문계에서는 토론 면접,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 2에서는 같은 이제 2단계 면접이 진행되는데 학교 추천 2에서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재시문 기반과 학생부 기반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같은 단계에서. 기획인 등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재시문 기반 면접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학생부나 제출 서류에 관한 추가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정시 모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저희가 일반 전형, 그러니까 정시에서 일반 전형을 통해서 61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여기 알파는 수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 수시에서 미등록 충원을 하고 나서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정시로 유월시켜서 일반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와 합쳐서 한 19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정시로 이월돼서 선발이 됐고요. 특이사항을 보시면 수능만을 이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적인성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어떤 뭐 정량적인 비율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적합 및 부적합
정도로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반영돼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인문계에서 탐구 영역이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하기는 불가합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 전형 일정에서는 일단 뭐 수능이 치러지고 수능 성적을 받고 나서 12월 달에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2월 말이 되겠죠.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월 달에 실기고사,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2월 달에는 합격자 등록 및 미등록 충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이 조금 복잡한데요. 인문계,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는 수시에서 인문계에 해당하는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수시와 동일하고요.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학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대학과 컴퓨터학과는 그 첫 번째 있는 지정 응시 영역을 통해서 50%의 학생을 선발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만족하는 학생을 통해서 나머지 50%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뭐 수능을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사이버국방학과는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할 시점에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교 임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1등급 또는 과탐 두 과목 1등급 이내의 제약이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인문계 자연계는 수능 100%를 이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요. 사이버국방학과의 경우에만 수능 80%, 근면적과 체력검정 수시와 마찬가지로 20%, 특기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2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 70%, 그 다음에 실기 3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아까 그 지정 응시 영역에 있는 과목별로 약간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계,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간호대학, 컴퓨터학과 이 경우 그 앞에 50%의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반영 비율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영어는 감점 제도가 있고요. 한국사는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그 다음에 간호대학과 컴퓨터학과 50%, 나머지 50%의 학생들은 요 아래에 있는 비율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감점, 그 다음에 한국사는 가산점 제도를 이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요. 반영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어 영역 등급별 감점 점수를 보시면 1등급은 감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1점, 그 다음에 3등급은 3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한국사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 3등급까지 만점이고 자연계와 다른 이제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는 4등급까지가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9.8, 9.6 이런 식으로 감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서울 캠퍼스 수시와 정시 모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저희 서울 캠퍼스가 주로 기초 학문 위주로 이제 교육과 연구가 진행이 되고 세종 캠퍼스는 실용 학문 위주로 교육과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전부터 계속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2017학년도 중앙일보 대학 평가 지표에서 아래와 같은 굉장히 좋은 지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국제논문 피인용은 국내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 자체는 자치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이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45년도에 이제 뭐 전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세종시에는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세종시에 이전을 이미 해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예정인데 이미 19곳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있는데요. 여기 4년제 대학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 의무 채용이라는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세종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와 굉장히 긴밀한 연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캠퍼스 간 소속 변경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세종 캠퍼스에서 2학년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매년 한 2, 30명의 학생들이 서울 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해서 서울 캠퍼스에서 졸업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전공과 복수전공도 세종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중전공과 복수전공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할 수 있고요.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학위가 두 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에서 학위 하나,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에서 학위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 KU 그리고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하나가 되는 그런 원 KU 그다음에 글로벌 KU. 글로벌 K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개의 나라에 한 900개 이상의 대학교와 이제 협정을 맺어서 매년 이제 교환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세종 캠퍼스 학생들도 이런 글로벌 KU의 교육 인프라를 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과 및 전공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4개의 단과대학이 있고요. 총 29개의 학과 전공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산업의 수요에 발맞춰서 신설된 빅데이터 전공과 사이버 보안 전공, 그다음 문화 콘텐츠 전공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전공 분야입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 한 1,50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수시에서 한 60% 정도 학생, 그래서 822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정시를 통해서 한 40%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주로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인데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특별 전형에서는 농어촌 학생과 특성화 보조 졸업자 이런 식으로 77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온 그런 세종 캠퍼스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드릴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보시면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라든지 조금 전에 이제 전형 설명하기 전에 틀어드렸던 그 학과 소개 동영상 이런 전공 안내라든지 이런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특히 면접에 대한 동영상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업로드 해놨고 이제 올해도 이제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